자, 지난 시간에 우리 3강에 대해서 다못 봤었는데, 3강의 4번부터 해서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의 4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 Parents are not teaching their children. 부모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에게 that 이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Take education.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어느 날 믿지를 않습니다. 훌륭한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 도와줄 것이라고, 걔네들을 이후의 인생에 도와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이후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헨스는 따라서 The horrendous drop rates in our school. 우리 학교에서는 자, horrendous 밑에 나오죠. 어마어마한 중퇴, 퇴학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이야기죠. 우리나라 아니라 이후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후에 도움이 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학교를 그만두어 버립니다. There are just enough success stories out there. 충분한 성공 이야기가 저기 밖에는 있습니다. Such as actor, 배우들, 음악가들, 운동선수들인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Who have made it? Made it 자체가 성공하단다. 해내다. 성공했던 위담 어머 없이도 교육받지 않고도 성공했던 수많은 얘기가 존재합니다. 애들이 그걸 믿는 거야. 아, 학교를 안 나와도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리고 아이들은 믿습니다. They will be the next one. 그들이 그 다음번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을 하게 될. They do not have a realistic view of. 그들은 현실적 관점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What it really takes for. 자, 정말로 무엇이 자, takes for 필요한지에 대해서 현실적 관점이 없습니다. The average person to succeed. 보통의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관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when reality hits them. 그리고 그들에게 현실이 부딪힐 때, 자, 그들은 become angry, 화가 납니다. 화를 내버립니다. 현실이, 자, 아주 혹독한 현실이 그들한테 부딪히게 될때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은 성공이라는 거는 소유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유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를, 그치, 당연히 뭐뭐 하다라고 보세요. 자, 이 자체를 당연히 소유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하다. 자, 정확한 뜻이 책에 보면은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간다고 생각한다라는 거. 당연히 뭐뭐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come out of high school, 고등학교를 빠져나옵니다. 생각하면서 그들이 당연히 자, 좋은 직장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 당연히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좋은 직장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나는 취직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떤 직장이냐면 one paying. 자, 이게 one이 가리키는 게 직장이죠. 어떤 직장? 자, 지불해주는 시간당 15달러 한 1,700원 정도를 1,700원 17,000원 정도를 시간제 지불해주는. 자, 당연히 좋은 직장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when reality said 현실은 말해줄 때 그들이 아마도 we need to start. 자,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현실은 말해줄 때, 최소 임금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줄 때, 그리고 아마도 through hard work 성실함을 통해 가지고 can work up to. 자, work up to 하면은 발전하답니다. 이게 발전할 수 있을 때, 다시 이 문장 처음부터.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나옵니다 생각하면서 그들이 당연히 좋은 직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직장인데 15달러, 시간당 15달러를 주는 직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 실제로는 현실을 말해주는데 그들이 아마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거. 최저임금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마도 through hard work, 성실함을 통해 가지고 발전할 수 있을 때 현실이 이렇게 말해줄 때 발전할 수 있을 때자그 좋은 페이로 발전할 수 있을 때 처음에는 밑바닥부터 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이들은 생각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님들아 시작해라.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말하자면 3살 4살부터 You do not get everything. 네가 모든 것을 받지 못한다. 단지 뭐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빨리 가르치세요. 자, not a 법이죠. 앞에서 부정문 나왔으니 뒤에서 자, 번 나왔습니다. A가 아니라 B다라는 거죠. 종종 have to wait 기다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자, start teaching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아마도 그것을 벌어야 한다, 직접. 그냥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라. 현실의 냉혹함을 가르쳐 주라라는 이야기에 그리죠. 자, 그래서 부모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녀에게 자, 뭐를 가르치지 않느냐? 3번에 delayed gratification. 자, gratification 만족이거든. 지연된 만족이, 약간 미루는 만족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나서 고생을 하고 나서 자, 이후에 이제 지연된 만족이 중요한 삶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자, 자녀한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자, 5번 보겠습니다. The wise realize. The wise 하면은 현명한 사람들은 더 플러스 형용사 복수 부통명사 wise people이죠. 현명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self knowledge 자기 지식이 밑줄이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그의 추구인데 자기 지식의 추구라는 것은 자, 평생 공부 이런 거는 풀타임 잡이라고. 풀타임 잡 반대말이 파트타임 잡이죠. 띄엄띄엄 하는 일. 풀타임 잡하면 전직 자, 전업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Leaving him no opportunity. 남긴다. 그에게 어떤 기회도 남겨지지 않는 일이다. 자기 지식을 추구한다는 말은 풀타임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기지 않는다. 어떤 기회도 따라갈 수 있는 다른 관심거리는 따라갈 기회조차 주지 않는 자기 지식을 추구한다는 것은 풀타임으로 해야 되는, 전념을 다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자, 인간의 지혜는요, 아닙니다. acquisition이 아닙니다. 습득, 우연히 습득한 게 아닙니다. 우연한, 자, 얻어 걸린 게 아닙니다. It is a process. 그것은 과정입니다. Sustained, 유지되어진. 빈번한 자 상기시켜 주는 것 상기시키는 것들에 의해서 유지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인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경이로움과 그리고 공포의 자 공포라는 빈번한 자 상기시켜 주는 것들에 의해서 유지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그게 인간의 지혜다. That we are 자, 위아 우리가 존재, 우리가 존재한다는 자, 이 부분 어렵습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경이로움과 공포심을 빈번하게 상기시키는 것들에 의해서 유지되어지는 과정이다. 인간의 지혜, 공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연히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We can make progress in human wisdom by singing Hamlet more than once. 자,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인간의 지혜에 있어서 발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햄릿이라는 작품을 소설 작품을 보는데 어떻게 more than once입니다. 한번 이상 봄으로써
인간의 지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냥 한번 읽어가지고 엄청난 감동을 먹어가지고 뭐 사람이 갑자기 바뀐다 이게 아니야. 한번 이상 읽어줘서 자, 인간의 지혜의 발전이 일어나는 거는 햄릿을 여러 번 읽어서다. Not because 뭐뭐 때문이 아닙니다. We need to say it often. 우리가 그것을 자주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연극을, 희곡을, 연극 작품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자주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자,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자, 나대 법이죠. A가 아니라 바로 B다. 뭐 때문에 한번 이상 읽어야 되느냐? We need to understand.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똑같은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so as to 뭐뭐 하도록 제공하도록 자, 그것에 대해서 깊은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 from which 거기서부터 번영할 수 있는 시간이 갈수록 번성할 수 있는 근거를 깊은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똑같은 것을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해를 위해서 여러 번 읽어라가 아니라 깊은 근거, 시간이 갈수록 번성할 수 있는, 풍부해질 수 있는 깊은 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 시간이 갈수록 자, 뭔가 번성할 수 있는 근거, 깊은 근거라는 게 지적 발달이겠죠. 즉, 지적인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햄릿을 여러 번 읽어야 된다. 하지만 많은 상기시켜주는 것들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We need to take them to heart. 우리는, 자, 새겨두다라는, 받아들이다. 마음으로, 즉, 새겨두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건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곱씹고 곱씹고 그리고 이것은 요구합니다. 용기를 요구하고 집중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Those who 뭐뭐 하는 사람들이죠. Watch wisely 아주 현명하게 쳐다보는 사람은 Do not watch absent mindedly 하면은 멍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봅니다. 조심스럽게 보는 것이고 Keep 자, 예. Keep on their minds죠.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What they have seen, 그들이 본 것을 그 이후에 마음속에 기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집중해서 봐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밑줄에 뭐가 들어갑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자기 지식이라는 것이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자, 엄청난 반복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구한다 끊임없는 유지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유지가 필요하다. Ceaseless 지속성이 필요하다 이말 있죠. 자기 지식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풀타임 잡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이었고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A great deal of attention has been placed. 많은 양의 관심이 자 있었습니다. On 뭐뭐에 관해서 discovering 발견 방법을 발견한 데 있어 가지고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이 향상될 수 있는 자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이 발전할 수 있는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컴퓨터의 상호작용이 향상될 수 있는 많은 관심이 있어 왔습니다. 자, 향상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The early work 초기의 연구는 When computers were still in their relative infancy 뭐뭐 할 때인데 컴퓨터가 여전히 그들의 상대적인 유아기였을 때 컴퓨터 초보 단계였을 때 초기 연구는 집중했습니다.
다양한 요소에 집중했습니다. Such as text, display. 자, text, 글의 어떤 텍스트에 대한 디스플레이 같은, 보여주는 것과 같은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means, step analysis 하면은, means는 수단, 단계, 분석이죠. 수단과 단계 분석에 집중했다. 처음에는 컴퓨터가 아주 유학이었을 때는. 자, 처음에 뭐에 집중했다? 텍스트 디스플레이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수단 분석, 단계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In the main 하면은 주로 These early studies, 이 초기 연구들은요,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밑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요, could become for friendlier to the user. 좀 더, 자, 친근한, 사용자에게 좀 더 친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친근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발전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초기의 연구는 제공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하다. 할 수, 보일 수 있을 필요가 있다. 특정 양의 텍스트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정한 양의 텍스트를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초기에 어떤 우리가 인간의 컴퓨터한테 요구하는 것은 디스플레이만 되면 된다. 사람들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정한 양의 텍스트를 볼 수 있을 필요가 있다. 뭐 흑백 모니터에다가 자 뭐 화면에 표시되는 게 제한적이었거든 옛날에는. 그래서 그 목표는 그 당시 목표는 좀 더 분명하게 읽기, 분명하게 표시하기, 이게 목표였다. When the screen displayed, screen to read like text. 자 뭐 할 때 전시되는, 표시되어지는 그 화면이 to read text. 자 표시되어지는이 아니라 이게 동사네. 자, 그 스크린이 보여주었을 때 너무나 적은 양의 텍스트를 보여주었을 때 화면에 뿌려지는 자 비춰지는 자 글씨가 너무 정보가 작을 때 The person was unable to remember. 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충분하게 What had come before 이전에 왔었던 것을 즉 이전 자료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상당히 더 나쁜 이해력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 화면에 뿌려진 것만 가지고는 독해가 안 되니까 그 전 것도 또 다시 뒤집어가지고 되돌아가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었다, 예전에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이해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의미했습니다. They were forced. 그들이 강요가 되었다. 수동태. 돌아가도록 좀 더 앞에 텍스트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도록 강요가 되었습니다. 그 화면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자, 이게 뭐냐면은 불필요한 비용, 비효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연구는요, significant impact on computer design, 컴퓨터 디자인에 상당한 영향을 나중에 와서 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modification of text size, 수정이죠. 텍스트 크기에 수정처럼 컴퓨터 디자인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줌 기능, 줌은 이제 확대 축소 기능, 손가락으로 두 손가락으로 하는 거, 이런 기능들이 나중에는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밑줄에 뭐가 들어가느냐? 자, 초기 컴퓨터 이야기가 전개되는 상황이죠. 주로 이러한 초기 연구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뭐에 관심을 가졌냐면은 좀 더 다정한 친근감 있는 컴퓨터 환경을 제공하자는 데 관심을 가졌고 자, 볼 수 있은 특정한 양의 문서만 볼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읽고 있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더라라는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건 초기 단계의 어떤 밑줄에 빈칸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5번에 보면은 컴퓨터를 연결한다. 컴퓨터 작동을 자 보통의 인식 정상적인 인지 작용을 연결시키는 거
즉 식별 정도만 정확하게 되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정도에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정상적 인지작용 컴퓨터의 조작을 정상적 인지작용과 연결시키는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그래서 컴퓨터는요. 자, 사용자한테 친근감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작품은요, 초기 연구는 제공했습니다. 분명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하다, 볼수 있을 필요가 있다, 특정 양의 문서를 볼수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읽는 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 자, 굳이 또앞 페이지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다른 해결책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6번의 정답은 5번으로 보겠습니다. Linking Computer Operation, 컴퓨터의 조작이라는 것을 정상적인 인지작용과 연결시키는 정도 수준에 만족했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4번, 5번, 6번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시험 범위 또 복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